일단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해라. 아니면은 이거를 꼭안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제가 좀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엠허스트 대학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스월스몰하고 이제 윌리엄스 대학과 함께 3대 리버럴 아트 콜리지라고 부르죠. 이게 실제로 MRS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 학생을 이제 뽑을 때 진행하는 이제 라운드 테이블인데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셨나요? 어떤가요? 이제 그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비디오를 보고 느꼈던 건한 배경을 참 많이 본다.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AP캠 시험 전날에 아버님이 뭐 바람이 났대요. 23살짜리 여자애랑. 그러니까 한국 문화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걸 에세이 쓸 수가 있어? 너무너무 솔직하다 못해. 이런 걸 써도 돼? 라고 생각될 정도인 거예요. 그것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손을 들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학생을 뽑아야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한 친구는 이제 무슬람이라는 종교인데, 그 무슬림 종교에서는 이제 그술 같은 거를 되게 제한을 하는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 내용을 퍼스널 에세이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집에서 일어나는 불화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세이가 나중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상당히 그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얘기하듯이 안 좋은 환경을 이겨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성적을 받으면은 그 학생들을 뽑는다는 말을 이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런 라이프 스토리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들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고 뭐 가족 욕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라이프 스토리가 궁금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학에 왔을 때이 정도의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운동력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뭐 GPA 얘기하다가 아, 이 친구는 그러니까 따로 학교에서 클래스를 안 듣고 내 과목 5점 맞았어? AP? 그러니까 가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따로 AP를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효과가 있냐? 근데 되게 그 중간에 있는 어드미션 헤드분이 되게 임프레스된 느낌인 거죠. 아, 걔 수업도 안 들었는데 내가 뭐 5점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것도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분이 그 높은 포인트를 줬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참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M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2명의 어드미션 오피서가 리뷰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학생들을 뽑아서 정말 라운드 테이블을 이제 진행을 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미시간 담당자 2명, 뭐 텍사스 담당자 2명, 캘리포니아 담당자 2명,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뭐 아시아 담당 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제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비용 부분도 상당히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테스트를 셀프 리포트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오피서 스코어를 보내야 되는지 꼭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유니버시티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셀프 리포트 스코어를 받아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SAT 퀄리티 보드에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 제 스타일은 그냥 다 보내긴 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입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누락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할 때 그냥 다 보내버리는 편이긴 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 이메일로 이제 그 서류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계정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그 스팸함에 있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1~2주 안에 이 계정이 오면은 어플리케이션 스테러스를 활동을 정기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따로 잡아야 되는 학교인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스나 스월스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터뷰 일정을 보고 이제 사인업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커먼 앱이나 나비앙스나 마일러닝이나 CR4를 사용하고 있으면 고등학교에서 발송 서류가 다 제출이 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전학 간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전학 간 아까 그러니까 그 이전 학교의 성적을
지금 학교 트랜스크립트에 넣어주면은 이전 학교에서 따로 대학교에 발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금 학교에서 트랜스크립트를 한번 떼보고 이전 학교 성적이 거기 반영이 돼 있는지 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 두번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 현재 학교에서만 보내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일 경우에는 토플 및 잉글리시 성적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SAT가 있어도. 근데 일부 학교는 SAT 리딩이나 라이팅으로 이제 면제가 가능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학교들은 이제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고 이제 토플을 봐도 되겠다, 안 봐도 되겠다를 만들어 보면 되는데, 국제 학생이면 이제 토플이나 듀오링고나 알츠는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나중에 SAT가 있어도 내야 되는 학교에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봐두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보질 않았다면. 지원하는 학교에서 문과 계통의 선생님의 레코멘데이션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칼텍이나 MIT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MIT나 칼텍 지원한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아, 나는 이과를 잘하는 게 이과 과목 선생님 두 개만 보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칼텍이랑 MIT는 입시 요강 자체가 문과 계통의 선생님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UC 같은 경우는 모든 게다 self-reported. 어떻게 보면 편하죠. 약간 증빙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학교 선생님이 보내줄 것도 하나도 없고요. 학교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스코어도 본인이 하나도 안 보내도 돼요. 그냥 본인이 다 작성하고, 나중에 합격되고, 예를 들어 UC버클리가 됐어요. 그럼 UC버클리에서 이제 지원, 그 언제까지 증빙 서류 보내라고 이제 연락이 갈 겁니다. UC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다 이제 제출을 하면 돼요. 아까도 recommendation 제가 이제 찝어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recommender들이 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은 최대한 depth 있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recommender들한테 이제 줘야지 그거를 토대로 선생님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잘 적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1번 early에서 deeper를 받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는 디퍼가 됐지만 너희 학교에 계속 가고 싶다, 관심이 있다라는 이제 레터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그 1학기나 2학기 원서 지원 이후로 했던 활동이나 수상 내역 같은 거좀 정리해서 어떤 학교랑 좀 연결시켜서 적으면 좋은 continue interest letter가 나오고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가 사용하는 원서 시스템을 체크를 해야 돼요. MIT 같은 경우에는 Common App이나 Coalition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학교 자체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워싱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먼앱을 사용하지 제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되고 텍사스 주 안에 있는 텍사스 대학이나 텍사스 A&M 같은 경우도 커먼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올리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 시스템을 사용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 요강이 좀 변경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칼텍 같은 경우는 Restrictive Early Action으로 변하고 있고 USC 같은 경우에는 Early Action을 만들어서 11월 1일까지 제출을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 MIT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테스트 스코어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올해 MIT 입시 요강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까지 들어가는 서류는 이제 Essay, Application, Activity와 Academics 내야 되고 두개 recommendation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math나 science 그리고 하나는 humanities social science language 선생님한테 꼭 받아라라고 이제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secondary school report는 SSR이라고 이제 이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들었던 과목이랑 성적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GPA를 환산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학생이 이제 SSR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이제 내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2월 달 정도에 이제 한번 그 너가 했던 활동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그 이후로 업데이트 해줘라라는 이제 질문이 옵니다. 그리고 원서의 진정성 그리고 이거는 안 하면 좋겠는데 원서의 진정성 없이 누가 활동을 설계해 준 느낌이 있는지, 그러니까 교내 활동으로 대부분 활동을 10개 중에서 대부분을 구성을 많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내 활동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데드라인 마지막 날 어플리케이션 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에세이가 안 돼서 시스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될것 같고 데드라인보다 또 너무 빨리 됐을 때 이게 우연에 일치일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미루면 안 되지만 너무 막 한두 달막 미리 내면은 좀 뭔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에세이에 대해 고민을 안한것 같고
그래서 뭔가 다 됐어도 기다렸다가 한제 생각에 일주일 전 정도에 내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즈 에세이 피드백을 막 10명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그중에서 내 퀄리즈 에세이를 좀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에세이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두세 명 정도가 딱 적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지 너무 막 10명, 12명 물어보다 보면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가지고 학생이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다른 학교 에세이 쓸 시간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퀄리티 피드백을 받을 때는 딱두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없습니다. 그리고 커먼 앱이나 코리션 앱 에세이는 아까 MRS 그 라운드테이블에서 들으셨겠지만 아카데믹 외적인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여기에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왜 케미스트리를 전공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써요. 이거는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에 왜이 전공을 하고 싶냐에 대한 문항으로 쓰면 되는 거고, 커먼 앱 에세이는 공부 외적으로 나를 왜 뽑아야 될까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학업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의 라이프 스토리, 나의 성장 과정, 나의 패밀리 백그라운드, 내가 좋아 공부 외적으로 좋아하는 것.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또 지난 4년간 이제 가장 힘들었던 일이나 가장 너한테 크게 임팩트 있었던 일이 뭐니, 성장할 수 있었던 일이 뭐니 하면은 제가 들었던 답변 중에 대부분 이래요. 막 외고 떨어졌던 일, 아니면 SAT에는 점수가 안 나왔는데 나중에 잘 SAT가 나왔던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런 건 테스트 스코어에 당연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공부 외적인 거, 막 아카데믹한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커먼 앱에는 자기 라이프 스토리 쓰고 문제가 있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쓰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쓰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나의 취미 이런 거를 보고 나를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뽑으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 외적인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나를 상반된 이미지로 원서 작업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내가 조용한 학생인데 나 되게 리더십 많은 것처럼, 미국 대학교가 리더십 많이 본다고 막 갑자기 리더십 많은 것처럼 막 최고의 리더처럼 원서에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나와 학교에서 바라보는 내가 조용한 아이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조용한 아이지만 다른 방면으로 기여를 하는 학생으로 가야지. 내가 막 리더십도 없고 그런데 뭔가 막 학교 밖에서 리더십한 거막 가져와가지고 쓰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 실패한 학생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고요, 사실. 그리고 학업적인 면만을 원서에서 보여주지 마세요. 이건 어차피 테스트스코어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테스트스코어 보면은 이거는 학업적인 면은 아까 봤듯이 딱 점수화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서에서는 좀 다른 방면이나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백그라운드나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